안녕하세요. 오스테 임플란트 방아리입니다. 오늘은 보존 치료 중에도 지역과민 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과민 처치는 이제 가가 있고 나가 있어요. 예, 숫가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가와 나의 차이가 뭔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과민 처치 같은 경우는 1일 기준 최대 6치아까지 산정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날 같은 치아에 뭐 충전 치료, 치주, 근관, 보철과 같이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와 나를 동일 부위에 실시한 경우는 주된 처치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와 나의 큰 차이가 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료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치를 하는데 이제 글루마나 슈퍼실, MS코트, 이제 불소를 통해서 처치를 하게 되면 가에 해당하는 숫가를 이제 청구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레이저 치료를 했거나 접착제를 발랐거나 하면은 나의 숫가로 이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상병도 두 개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일치당 2, 3회까지 산정이 가능하고 일주일 간격으로도 이제 환자가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재청구가 안 됩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6치아까지 가능하지만 이치부터는 20%씩 산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환자가 2개 치아에 대해서 이 상하질 접착제 치료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20%씩 횟수가 다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른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횟수에 관한 부분인데, 하나만 했으면 1로 들어가면 되고요. 이제 2로 했으면, 두 개를 했으면 이제 20%이기 때문에 1.2, 세 개면 1.4, 1.6, 1.8, 2. 이런 식으로 이제 횟수가 자동으로 20%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상에서도 잡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확인만 해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이 나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이저 치료, 상하질 접착제에 해당하는 재료는 뭔지도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상하질 접착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재료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옆에 레이저 치료는 이 기기로 진행을 하게 되면 레이저 치료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의 화면으로 보실게요. 이 바가람 환자가 45번, 46번 치아에 대해서 지각과민 처치를 했는데 재료를 이제 글루마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치아 선택을 하겠죠. 45번, 46번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에 해당하는 지압감인 처치는 저희가 자주 하는 치료에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지압감인 처치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치를 했을 때 이제 당시 사용한 재료는 그 명세서 특정 내역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상에서 보시면 여기 내역 설명 있죠. 예, 여기 내역 설명에 적어줘야 돼요. 나는 글루마 재료로 처치 시행함. 네, 이렇게 해서 선택해주면 이제 들어가죠. 예, 이런 식으로 청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각과민 처치 나에 해당하는 환자의 케이스를 보실게요. 지압감인 처치 나에 해당하는 처치를 이 바가람 환자가 이제 시행을 했어요. 총 4개의 치아에 비스블록이라는 상하지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제 처치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44번부터 예를 들어서 뭐 47번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치아를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치부터는 20% 씩 이제 산정이 된다고 앞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4개이기 때문에 이제 횟수에 1.6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상하지 접착제나 레이저 같은 경우는 내역 설명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잡아주는지 한번 보실게요. 치아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 보존의 상하지 접착제로 이제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도우미 창이 친절하게 떠요. 레이저나 접착제로 도포한 경우에는 내역 설명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뜨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횟수에 1.6이라고 뜨죠. 예, 이런 부분도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내역 설명은 어떻게 입력하냐? 여기 보시면 내역 설명이라고 칸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 병원에서 이제 하신 거 비스 블록으로 처치 시행함 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서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넣어주죠. 이제 이런 식으로 청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